이런 독재자와 폭군을 그대로 놔둔 역사였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끌어내렸던 역사입니까, 여러분? 끌어내렸습니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역사가 이야기하듯 독재자와 폭군을 그 권력의 자리에 놔두면 결국 고통받고 힘든 것은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12월이지만 우리는 자신의 주말을 포기하고 오늘 또 이 서면거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을 위한 12차 부산 촛불대행진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예. 대통령과 책임을 져야 할 장관들은 이태원 참사의 이자도 지금 입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기사를 보십시오. 신문과 언론에서 이태원 참사 이야기하고 있는 언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 장관 그 누구 하나 이제 한 달이 지났다고 국민들 보고 귀와 눈 입을 막고 이태원 참사를 잊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4,500만 국민 모두가 나의 아들 딸은 아니지만 나의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유가족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저희들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팔다리가 죽늘어진 자식을 눈앞에 두고도 손 한번 잡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저지른 폐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명단을 공개하고 안 하고는 폐륜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자식들이 158명이나 돌아올 수 없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사과문을 발표하고 참사 당일 상황 보고서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왜 묵살됐는지 보고를 안 한 사람, 받고도 묵살한 사람, 인파를 분산시켜 통행을 원활하게 유도하지 않고 도로로 밀어 올리라고 지시한 사람 등을 명확히 찾아내며 참사 당일날 신고받고 출동했던, 또한 신고받고도 출동하지 않았던 맨 아래부터 류미진, 박기영, 이인재, 김광호, 윤희근, 오세훈, 이상빛, 한덕수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우리 유가족들은 박희영과 이인재에게 제대 살인죄까지 적용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도록 후속 수사하며 특히 대한민국 재난안전총괄부처의 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파면을 원합니다. 파면하라.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이 끔찍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유일한 재난 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 참사가 투명하게 해결되어야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들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예지한 엄마 유가족들을 대변했습니다.